벌써 하얀색 아니야. 자 이제 에어팟 도색을 맡기러 찾아보겠습니다. 이게 제가 1년 동안 쓴 에어팟인데 색도 좀 바랬고 다른 색깔도 하고 싶어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이거 에어팟을 맡기려고 하는데 네네. 이게 색깔을 다 다르게 할 수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랑 안에 두 개를 양쪽을 다 다르게 할 수 있다고. 그거는 이제 고객님 하시고 싶으신 대로 뭐 가능하세요. 지금 이제 어울리시지 않겠지만은 마레하는 건 검은색을 제일 많이 하고요. 아, 검은색이요? 네. 안 별로 그렇게 네.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. 주황색, 빨간색이면은 거기에 맞게 좀 밝은 색이 나를 좋을 것 같아요. 캐릭터가 이렇게 생겼어요? 네, 그런 거 100% 똑같이 들어가요. 아, 진짜요? 네, 그럼요. 이 아이도 앞에 박아줄 수 있을까요? 아유, 그럼요. 대체 지금 바로 할 수 있을까요? 네네. 안녕하십니까, 쇼핑왕 쇼팽입니다. 안녕하세요, 쇼핑왕 쇼팽 앞자리 결혼식. 에어팟 도색에 도착했습니다. 아니 이걸 왜 도색하는지 저 그게 궁금해요. 케이스를 씌우고 다녔는데 케이스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. 차라리 얘를 도색을 하자. 그래서 새로운 기분 내는 거구나. 아이돌 가수들의 공식 컬러로 해주는 게 유행이라는 것 같더라고요. 요거에 맞춰서 저도 했습니다. 그럼 팬도 팬분들이 아니요, 제사비로 13만원. 반갑습니다. 저 지금 제 걸 처음 봐서 벌써 하얀색이 아닌 빛이 뚫고 벌써 나와. 하얀색 아니야. 디자이너 테일러 선생님께서 열심히 만들어준 쇼핑 캐릭터 그 색깔로 요렇게 너무 예뻐. 저 사실 처음에 노란색이었어요. 그냥 촌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매트예요. 매트한 광을 냈어요. 아 맞습니다. 무광으로 해달라고 했어요. 마무리를. 아 예쁘다. 이게 뒤에서 보라도 딱 티가 나요. 누가 내 거다, 어떤 게 내 건지 확 티가 나. 하얗죠? 얘 나이트로 주황색이야? 하얀색이야? 이게 색깔을 다 다르게 할 수 있더라고요. 색깔을 다 다르게 할 수 있고 앞에 그림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유닛별로 색깔을 다르게 했습니다. 요게 또 깐지니까. 근데 진짜 소비 왕답다. 한쪽은 주황색, 한쪽은 파란색. 마지막 저희 이 영상의 끝은 항상 이렇게 끝내려고 해요. 이 돈 주고 살 가치가 있냐 없냐. 아이덴티티를 내보낼 수 있다는 건 정말 굿인데 너무 비싸다. 좀 너무 비싸다. 자기만족 가격이라서 이거 진짜 자기만족, 내 자존감 비용 그럼, 이런 비용인 것 같아서 웃고 있는 거 봐. 근데 전 일단 너무 대만족. 진짜 대만족. 가격만 좀 한 5만원대로 떨어지면 너무 추천할 것 같아. 만약에 나만의 에어팟 갖고 싶다, 난 좀 남들과 좀 다른 거 좋아한다, 특이한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강추. 그냥 소비를 좋아한다, 쇼핑을 좋아한다, 쇼팽을 좋아한다. 혹시 이거 말고 궁금하신 제품, 내 돈 주고 사긴 조금 아까운 그런 게 있다 하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한번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이분 삽이라는 거. 이제 그냥 인사드릴까요? 좋아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. 쇼핑왕 쇼팽 안녕.